늘 어깨가 무겁고 목이 뻣뻣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평소에 자세가 나쁘기 때문인데요. 매일 컴퓨터 작업 또 스마트폰을 자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경추에 아주 나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잘 때만큼은 좋은 경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루 중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죠. 그래서 잠잘 때조차도 자세가 나쁘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때 좋은 경추 자세를 만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경추 자세를 만들어주는 베개를 고를 때꼭 확인해야 할 조건 세 가지 알려드리고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직접 특허를 받아서 개발한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경추 베개, 네오메딕스 자세 베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 자세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경추 베개, 네오메딕스 자세 베개입니다. 제가 처음 이 제품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이후로 3년이 넘었어요. 잠잘 때만큼은 편안하고 건강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자세 베개입니다. 사실 제가 경추 베개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십수년 전부터인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편안한 것 같다가 며칠 쓰다 보면 불편해지고, 그러면 또 다른 베개를 구매하고 이러면서 저희 집에 나뒹구는 베개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약 3년 전에는 제가 작정을 하고 저에게 맞는 베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제가 직접 칼로 깎아서 저희 머리와 목에 맞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목과 뒤통수의 간격이 다른데 기존의 베개들은 높이가 똑같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운이 좋게 자신의 목 높이에 딱 맞는 베개를 구매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같은 베개인데도 어떤 날은 불편하게 느껴져서 다른 베개를 찾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편안함을 느끼는 수면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들, 지인들을 통해서 많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일정한 높이의 베개가 편한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불편하게 느껴지면 높이를 조금 낮추면 다시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날마다 달라지는 가장 편안한 수면 자세를 아주 쉽고 빠르게 잡아줄 수 있는 베개가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연구와 고심 끝에 2022년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경추 베개 특허를 받게 되었고요. 그후또 2년이 지나서 이제 이 베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베개의 조건이 최소한 이것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목과 자세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추 부위에 높이 조절 패드를 적용해서 5단계의 높이 조절을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게 만든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추 베개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경추 베개에 딱 하루 써보면 어떨까요? 바로 내팽개쳐버리죠. 습관이 안 돼서 목이 너무 불편하고 잠을 설칩니다. 그런데요, 사실 목을 받쳐주는 경추 베개가 경추의 C컵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좋은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아주 낮은 단계로 시작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높이 조절용 경추 베개입니다. 5단계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로 적용을 해서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베개를 벨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하루 종일 긴장하고 목이 뻣뻣해진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이상하게 목 부위가 높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조금 낮추어서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적응이 되면 높이시면 좋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낮에 목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는 날에는 자기 전에 최대 높이로 경추를 받친 상태에서 머리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하면서 목 스트레칭을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잠들기 전에 높이를 좀 낮추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 베개의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나의 목과 자세에 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좋은 베개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편안함인데요. 그래서 아주 포근하고 편안한 메모리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너무 포근함과 편안함을 생각하다 보면 이 경추 부분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서 올바른 수면 자세가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 부분의 높이 조절 패드는 좀더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아주 포근한 메모리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받쳐주고 머리는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옆으로 누웠을 때 귀가 눌리지 않으면서 얼굴도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잠을 잘잘수 있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백의 세 번째 조건은 역시 안전성인데요. 이러한 침구류의 재질, 또 속커버, 겉커버 모두 안전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검사기관에서 총 60종 이상의 안전검사를 모두 실시했는데요. 방사능, 환경호르몬, 알러지 유발 물질, 중금속 등의 검사를 통해서 안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특허 제품 출시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침구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시제품으로 지인들과 가족들의 테스트 및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 결과로 또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제품을 가장 잘 만들고 판매해 주실 파트너사를 만났죠. 이 회사가 함께해 주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 제품은 세상에 못 나왔을 것 같네요. 저는 개발자로 참여하고 생산과 판매 및 마케팅을 맡아주신 이인익 대표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품 판매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다고 절대 충동 구매는 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한 자세로 더 활력 있는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